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얼마 전에 출시되어 요즘처럼 엄청나게 시린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 릴리바이레드 프리즈 컬렉션 섀도우 4가지 전 색상을 구매해봤어요. 요즘에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뜨길래 저도 솔직한 리뷰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구매한 릴리바이레드 프리즈 컬렉션 섀도우 리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릴리바이레드 프리즈 컬렉션은 섀도우 4컬러랑 하이라이터 2컬러, 틴트 2컬러 이렇게 출시가 되었던데 제가 구매를 할 때에는 하이라이터는 품절이라서 구매를 못했고 틴트는 솔직히 찾아보면 집에 비슷한 컬러가 최소 3개씩은 있을 것 같아서 섀도우만 4컬러를 모두 다 구매를 해봤어요. 무펄 컬러 하나랑 펄 컬러 하나 이렇게 듀얼로 구성된 타입이고 사이즈가 엄청 작아서 화장대에 자리 차지도 거의 안 하고 파우치에 쏙 넣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아요. 이번 프리즈 컬렉 컬렉션은 전체적으로 좀 시원한 컬러들로 출시가 되었던데 먼저 4가지 컬러부터 각각 보여드릴게요. 9호 차가운 찰나의 청아함 컬러는 부드럽고 뽀얀 우유 핑크빛 무펄 컬러와 자잘한 핑크빛 펄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명도가 굉장히 높은 컬러라서 피부톤이 밝은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10호 눈부신 찰나의 순수함 컬러는 라벤더 모브빛 무펄 컬러와 약간 은은한 자수정 느낌이 나는 펄 컬러 구성이에요. 뮤트톤에 정말 딱 어울리는 컬러로 특히 무펄 컬러는 차분한 음영을 넣기에 되게 좋습니다. 11호 숨멎을 찰나의 청순함 컬러는 뮤트랑 웜 사이의 딸기우유 핑크빛 무펄 컬러랑 입자가 작은 화이트 펄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펄 컬러는 9호보다 살짝 톤 다운된 타입이라 누구나 조금 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2호 시린 찰나의 깨끗함 컬러는 차가운 하늘색 무펄 컬러랑 입자가 큰 화이트 펄 컬러 구성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있는 색감이에요. 그리고 은근히 다양하게 활용하기 되게 좋아요. 4가지 모두 매트 컬러는 모두 동일하게 가볍고 유분을 좀 잡아주는 제형이 펄 컬러는 4가지 각각 입자 크기가 달라서 제형도 조금씩 다른데 9호와 11호가 가장 입자가 작고 말랑한 타입이고 10호는 입자가 조금 크긴 한데 막 까슬거리지는 않는 펄감, 12호는 입자가 크고 약간 까슬거리고 퍼석한 느낌이 있는 글리터예요. 프리즈 컬렉션 섀도우 사용해서 두 가지 메이크업도 완성해봤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메이크업은 좀 데일리로 하기 좋은 뽀얀 시원한 핑크빛 메이크업이에요. 11호 무펄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슥 슥 발라서 베이스를 깔아주고 언더 삼각존도 살짝 터치해서 색감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10호 무펄 컬러로 눈 앞부분에 살짝 뽀얀 느낌을 더해주고 애교살 부분에도 지나가서 애교살을 살짝 밝혀줬어요. 그리고 10호 펄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 가운데에 콕 찍은 다음에 양옆으로 살짝 블렌딩하고 마지막으로 11호의 펄 컬러를 애교살에 얹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10호랑 11호 조합으로는 좀 깔끔하고 뽀샤시한 핑크빛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어요. 두 번째 메이크업은 제가 오늘 하고 온 이 메이크업인데요. 조금 더 투명하고 차갑고 시린 느낌이 드는 메이크업이에요. 먼저 9호 무펄 컬러를 눈두덩과 삼각존에 전체적으로 넓게 펴바른 다음 12호 무펄 컬러를 눈두덩에만 덧발라서 좀 쿨한 색감을 더해줬습니다. 애교살에는 12호 무펄 컬러를 조금 더 색감이 올라오게 여러 번 덧바르고 눈두덩에는 12호에 있는 화려한 글리터를, 애교살에는 9호에 있는 핑크빛 펄을 톡톡 얹어주면 끝입니다. 12호 컬러는 이렇게 여기저기 덧바르거나 믹스해서 기존 컬러를 쿨톤 컬러로 바꿔주기에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일발의 프리즈 컬렉션 4가지 컬러랑 간단한 메이크업까지 보여드렸는데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특징들도 소개를 하고 이제 영상을 끝마쳐 볼게요. 우선은 메이크업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무펄 컬러도 발림성이 굉장히 좋고 눈가를 뽀송하게 잡아주면서 발색되고 쉽게 얼룩지지 않는 타입이라서 굳이 브러쉬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펴발라도 충분해요. 무펄 컬러랑 펄 컬러의 구성도 꽤 얇아서 이거 하나만으로 메이크업을 해도 딱히 밋밋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가격도 저렴해서 궁금한 컬러가 있다면 하나 구매해보기에 딱히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다른 리틀 뷰티 섀도우를 사용을 해봤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 엄청나게 특이한 12호 컬러를 제외하고서는 섀도우 팔레트가 3개 이상 있는 분들은 리틀 뷰티 섀도우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잘 찾아보면 어딘가에 비슷한 색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그런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리틀 뷰티 섀도우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메이크업을 해야 할 일이 조금 있고 메이크업 스킬이 막 있는 건 아닌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화장대가 없는 분들도 뭐 파우치나 가방, 책상 서랍 이런 데에 쏙 넣어놓고 사용하기 좋고 취향에 맞는 컬러 하나 정도 구매를 해두면 되게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호는 예외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색상이고 평소에 사용하던 섀도우에 섞어 바르면 어떤 컬러든지 조금 쿨하게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섀도우 팔레트가 몇 개 한 3개 이상 있는데 이번 프리즈 컬렉션에 좀 관심이 간다 하는 분들은 이 12호만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번에 출시된 릴리 바이레드 프리즈 컬렉션 리틀 위티 모먼트 섀도우 네 컬러 모두 구매해서 솔직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